안녕하세요. 요즘 김장철이어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담는 김치 방법대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김치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다르죠. 네, 저희 집에서 담는 방식으로 담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은 굴김치와 조기김치를 담는데 먼저 굴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무는 다채 썰어 놨어요. 저희 집은 무를, 동치미 담는 무를 사용합니다. 이거, 채 써는 것도 이거를 사용하고요. 또, 김치 사이사이에 저희 집은 이 무를 썰어서 사이사이에 끼웁니다. 이것도 동치미 무로 합니다. 동치미 무로 하는 이유는, 무 질이 딱딱해서 끝까지 무채썬 것을 아삭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집은 껍질을 안 벗깁니다. 이것도 집집마다 틀리는데 껍질을 안 벗기고 그대로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만 약간 험 있는데 좀 지저분한데 이런 데만 약간 껍질을 벗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채 써면 됩니다. 채 써는 건다 아시죠? 네. 채 써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은 무에다가 물을 들입니다. 고춧가루 물. 자, 분량은 이 무. 배추 다섯 포기 분량입니다. 지금 이게 무 다섯 포기 분량에 큰 거는 무두개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거는 두 포기에 하나 정도 채를 썰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드립니다. 배추 한 포기에 고춧가루 한 컵. 이 다섯 컵입니다.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뿌려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먼저 이 무에다가 고추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추물을 드려요. 배추 한 포기당 들어가는 젓갈의 양은 한 포기당 젓갈 한 컵. 네. 멸치 액젓을 써도 되고 새우젓을 써도 되고 집집마다 입맛에 맞는 걸로 쓰세요. 저희는 갈치 속젓하고 멸치 액젓을 씁니다. 지금 이게 배추 다섯 포기 분량입니다. 그러면 액젓을 멸치 액젓 2컵. 네, 먼저 한컵 넣습니다. 물기가 모자라서 고추 물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배추 다섯 포기, 한 포기에 고춧가루 한컵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물을 들여놓으면 저기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무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해보겠습니다. 장갑이 이래서, 어떡하나. 그냥 하죠. 자, 갓은 두 가지를 씁니다. 이거, 이것은 홍갓. 이게 홍갓입니다. 이것은 청갓. 이두 가지를 섞어서 써요. 다섯 포기에 갓한단 정도면 됩니다. 갓이 많이 들어가야지 김치 맛이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5cm 정도 길이로 그냥 썰면 됩니다. 잎도 다 넣으면 나중에 다 숨이 죽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이게 갓입니다. 갓. 그 다음, 쪽파.
좋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 야채입니다. 김치 속 넣는 거. 미나리, 배추 다섯 포기에 미나리 한 단 정도, 하면 좀 많으려나? 한 단, 갓도 한 단, 그 다음에 쪽파는 한줌 정도. 파를 많이 넣으면 김치가 빨리 쉬어요. 그래서 파는 많이 넣지 마세요. 그 미나리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를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무를 이렇게 썰어서 사이사이에 낍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그러면 물도 나오고 좋아요. 소금 약간 뿌리고 고춧가루, 이것도 고춧가루 물을 들여놔야 돼요. 고춧가루 물을 약간 이렇게 뿌려서 물을 들입니다. 지금은 뽀송뽀송해도 좀 있으면 이게 물이 다 들어요. 이거를 배추 사이사이에 끼면 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김치 맛도 좋아지고 또 나중에 이 무를 먹으면 무가 엄청 맛있어요. 배추보다가 무가 더 맛있습니다. 자, 이제 속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번 버무려 볼게요. 물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촉촉해졌죠? 자, 이제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갓, 미나리, 쪽파 다 넣습니다. 미나리 썰어놓은 거 넣고 파도 넣고 이렇게 넣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섞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젓갈을 넣을게요. 이게 배추 다섯 포기 분량이니까 아까 이리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멸치 액젓 넣고, 그다음에 저희는 칼치 속젓을 씁니다. 같이 속젓 하나, 둘, 네 컵이죠. 자, 새우젓을 쓰고 싶으신 분은 새우젓을 써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새우젓을 안 쓰고 새우젓 대신에 생새우를 넣습니다. 배추 다섯 포기에 생새우 한근 정도. 이게 지금 생새우 한근입니다. 한근 넣을게요. 물김치니까 굴을 넣는데 굴은 나중에, 제일 나중에 넣습니다. 이게 다 버무려지고 난 다음에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더 빨갛게 하고 싶다는 분은 고춧가루 더 넣어도 됩니다. 자기 집에 맞춰서 고춧가루를 쓰세요. 지금은 이게 파릇파릇하죠. 김치 담는 거 엄청 쉬워요. 재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 분량대로만 넣으면 그냥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네. 배추 다섯 포기에 굴은 한근 정도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색깔이 조금 덜 빨갛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더 넣으세요.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늘이 안 들어갔죠? 마늘은 배추 한 포기에 마늘 한 톨. 그럼 마늘 한 톨이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
요새 마늘을 다 빻잖아요. 빤 거를 숟갈로 한 테이블 스푼. 이게 마늘 하나, 한 톨을 다지면 한 테이블 스푼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포기니까 다섯 쪽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섯 톨. 그러니까 이걸로 다섯 개를 넣으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넣으면 되고요. 생강은 많이 넣으면 김치가 써요. 그래서 생강은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 포기에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가는 거.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써지거든요. 자, 이건 쓰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티스푼입니다. 마늘은 테이블 스푼. 자, 이 정도로 넣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다섯 큰. 다 섞고 난 다음에는 간을 한번 보세요. 김치에다가 생새를 넣으면 맛이 아주 좋아요. 다 됐습니다. 저희 집은 빨간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한 컵만 더 넣겠습니다. 저희는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젓갈이 너무 많은 거 싫다 이러면은 한컵 정도 젓갈 분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소금을 넣으면 됩니다. 소금을 넣고 난 다음에는 꼭 간을 보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게 속이에요. 이게 김치 속이에요. 다 됐습니다. 쉽죠? 간도 적당합니다. 김치 물을 저희 집에서는 따로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채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끼는 여기에서도 또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추를 약간 덜 절이니까 배추에서도 물이 나와서 나중에 보면 김치에 물이 자작자작하게 생깁니다. 아, 됐죠? 안 뿌렸어요. 통깨를 뿌릴게요. 통깨는 넉넉하게 넣으세요. 이제 김치소금 넣어볼게요. 요즘은 절임 배추를 많이 사죠? 그러면 이 속만 만들면 절임 배추 사서 그냥 절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집 특징은 무를 절대로 채칼로 썰지 않습니다. 채칼로 썰면은 나중에 짓물러요. 깜빡했네. 굴을 안 넣습니다. 기본을 안 넣네. 물 넣고 이게 김치속이 엄청 맛있게 생겼죠? 굴 분량도 굴을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됩니다. 저는 다섯 포기에 한근 넣는데 한근반 정도 넣어도 됩니다. 굴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 대신에 굴 김치는 음력 설 전에 먹어야 됩니다. 맛이 변해요. 음력 설 지나면. 자, 이렇게 무쳐주면 됩니다. 이게 경상도식은 이거를 양념을 다 발라요, 저희는. 집집마다 틀리죠? 담는 방법이.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걸 다 바릅니다, 양념을.
김치 남는 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한 상자만 사세요. 한 박스만 사세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 맛깔스럽고 맛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이에 양념을 넣습니다. 나중에 이 무채하고 양념도 아주 맛있어요. 김치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설탕을 안 씁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죠. 이렇게 접어서 입으로 이렇게 싸세요. 볼에다가 담아 볼게요. 김치통에다 꼭꼭 넣으면 되지. 절임배추 담으면 그냥 이거 양념만 만들면 되니까 김치 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김장으로 한 박스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녹화되나 봐주실래요? 녹화되나 봐주실래요? 봤어요? 또안 될까 봐. 소금 이렇게 넣으세요. 18분 49초 녹화. 네. 한개 먹어보실래요? 맛이 어떤지. 녹화돼요? 어때요? 아, 맛있다. 간이 맞았어요? 속을 넉넉하게 해서 속을 많이 넣으면은 조금 짜다. 짜요. 속을 넉넉하게 해서 많이 넣으면 속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짭다고 하시네요. 못 간다 맛이 예? 좋아. 예. 자, 이렇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르세요. 배추를 고르실 때, 이 통이 짧은 게 우리나라 옛날 배추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속도 노랗고. 젓갈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꽃잎으로 이렇게 싸세요. 이거를 꼭꼭 싸야지 여기에 양념이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맛이, 배추의 맛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통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김치통에 넣을 때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 무를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은 나중에 이 무가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다 속을 다 넣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기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김장 맛있게 담으세요.